네, 수능 완성 16강의 1번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형편에서는 16, 17, 18강까지 하면은 이제 종료가 되죠. 수능 완성이. 뭐, 이번에 9월 학평에서도 봤겠지만, 연계, 비연계, 이런 지문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16강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실험 얘기죠. 점점 선명해지는 사진을 식별하는 실험이에요. 맨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여주다가 나중에 점점 사진이 선명해지는 거야. 거기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한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틀렸는데 자신이 처음에 제시했던 의견을 취소하기보다는 그 의견을 보수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stick to, 얘가 이제 고집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한 경향, tendency.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의견을 고수하고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변형이 된다면 당연히 뭐 빈칸이나 어법, 그리고 순서 배열 정도로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하나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가 여기서 있지만, 비추다,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갖거든요. 연구자들이 하나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의 특성은 뭐냐면, 완전히 out of focus. 그 초점을 벗어났다고 할 때, 우리가 out of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무엇을 벗어났다, 통제를 벗어났다, 여기서는 초점을 벗어난 거야. onto a screen. 그래서 그 스크린 상에서 초점에서 벗어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실험에서 초점을 벗어난 사진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the slide, 그 사진이 was then 점점 gradually 그런 다음에 점점 was brought into 어디 어디에 점점 점점 맞추어지다 어떤 상태가 되어지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 비교급에 sharper and sharper focus에서 점점 더 뚜렷한 우리가 보통 날카로운 뚜렷한 이런 비교급을 쓸수 있거든 그런 초점으로 맞춰진다 그러니까 이 초점을 벗어난 사진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과정이에요, 실험상에서.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죠, 참가자들에게. 도대체 이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죠.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맨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의 초점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뒤로 질문 찍었네? 16강 1번이야? 세 번째 문장에 가보면 그 참가자들이 were instructed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다. 형태, 기본 형태죠. 뭐 하도록? 추측하도록. 자, 그러면 추측하는 거에 뒤에 목적어 나왔죠.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 무엇을 그 사진이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도록. 그래서 그한 가지 경우에 fire hydrant 하면 소화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화기. 한 가지 경우에서 어떤 소화전, fire hydrant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write it down. 그것을 적어라, 써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동사가 나올 때 인칭 대형사의 목적격이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것도 놓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전이라고 하는 한 가지 경우에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 그 사진이 보여주는 게 뭔지를 추측해봐라. 사진 속의 사물을 추측하는 실험이죠. 그럼 처음엔 당연히 초점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점점 점점 보이겠지. 그랬더니 네 번째 문장에 remarkably, 놀랍게도 그 개개인들인데 어떤 개개인들이냐면 who were the first 처음에는 to think, 생각하기를, they knew their identity, 그 정체 또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진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딱 생각하고 그것을 적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큰 주어가 나오고 동사 자리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이었대. 처음에 식별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아맞춘 거야. 우리가 identify라고 하면은 이 명사형과 틀리게 식별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한 건 마지막이었어.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에 알고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 사진의 사물을 알아맞혔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추측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늦게 식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지문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잖아. 지문에서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보통 바로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냐면 rather than scratch through their initial opinion, 이 초기에라고 하는 initial, 초기의 의견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뭘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as 접속사절은 부사절이에요. As the image became clearer, 그 이미지가 더 명확해지고 그들이 점점 were obviously wrong, 잘못됐다라는 거야. 점점 잘못된 거지. 왜? 맨 처음에는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명확해지니까 수화전이야. 그런데 취소하기보다는 그들은 clung to가 아까 말했던 고수하다, 고집하다라고 하는 동사, 수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their initial opinion, 초기의 의견을 고집하더라 이거야. 우리가 cling to 하고요, stick to라고 하면 어떤 의견이나 생각 따위를 고수하다, 고집하다 이런 수고로 두 개를 가져가면 좋아요. cling to, stick to, 그거의 과거 형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취소하기보다는, 원래 scratch가 긁다라는 뜻이잖아. 여기서는 취소하기보다는 cling to, 그거의 과거 형태, 고집하더라, 고수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에 대한 것. 사람들은 자신의 처음의 의견을 바꾸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주요 단어들을 보면 프로젝트가 비추다, instruct, 지시하다, fire hardened, 소화전, remarkably, 놀랍게도, identity는 명사 형태로 정체고, identify 하면은 식별하다, 알아보다, scratch가 취소하거나 삭제하다, initial, 처음에, 초기에, cling to, 고소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뒷부분에서 여섯 번째 문장에 보면 처음에 식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추측한 사람들이 가장 늦게 식별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who were among the last, 마지막에 있던 사람들이야. 뭐 to make an identification, 이게 이제 식별이잖아요. 확인, 식별. 이 사람들이 were more successful, 더 성공적이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체의 이미지를 식별할 때 더 명확해졌던 시점에서 했겠지. 왜냐? 단순히 왜냐면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이 had a better chance,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더 높은 가능성. 뭘 가능성? being right. 옳은 것이 되는 것. 여기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옳은 것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왜? 더 나중에 식별했으니까. 초점이 더 명확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형을 해서 보게 되면 in identifying a picture, 사진을, 이미지를 식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냐면 they got increasingly clearer, 점점 더 명확해지는 사진을 식별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더 비교급 나왔죠. The more immediately, 더 즉시로 참가자가 대답할수록 the longer, 더 오래 걸렸다죠? 네.
더 빨리, 더 즉시로 식별할수록 그들이 식별하는데 더 오래 걸렸대. 왜냐? 처음에 추측한 사람들, they, 그들은 were unwilling, 기꺼이 뭐뭐하지 않는 것. 즉, 여기 나오는 단어, reluctant나 unwilling은 꺼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willing to 하게 되면 기꺼이 뭐뭐하다. unwilling to 하게 되면은 꺼리다. 뭐 하는 것. 그들의 답, 즉, 그들의 의견을 바꾸는 것을 꺼리더라 이거야. 이거 뭐의 특성이야? 사람들의 특성이지. 어떤 경향이지. 우리가 시험 볼 때 보면은 답을 고르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답을 고치잖아?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아유, 내가 처음에 골랐던 게 정답인데. 그런 것도 하나의 비슷한 맥락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의견을 고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처음에 추측했던 것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늦게 식별한 사람들은 이미지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더 성공적이고 첫 번째 그때 선택이 늦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문을 풀 때 여기 이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확고하게, affirmatively, 얘는 이제 확고하게, ambiguously 아니면 좀 애매모호하게, 얘는 즉시로, unwilling은 꺼리는 거고요. 그죠? incline은 더 뭐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5번의 determined 같은 경우에는 결심한이라는 뜻이거든요. inclined가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tend to 하고 inclined 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determined는 굳게 결심한. ambiguously 하면은 애매모호하게. 3번의 affirmatively라고 하면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서 말해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단어들이나 그 내용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